네, 안녕하세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정민우 코치입니다. 오늘은 플레이밍 2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는 변화구 커브, 느린 커브나 아니면 이제 바깥쪽 몸쪽이 이제 플레이밍 연습을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1탄에서 했던 것처럼 공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상체를 숙여주고, 그런 것을 이제 추가 플러스 시켜서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일단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낮은 공 플레이밍 연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낮은 공 말고 바깥쪽 몸쪽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빠지는 공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지하게 빠르지 않는 이상은 다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깥쪽 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자 바깥쪽으로 앉아서 1탄에서 배우신 것처럼 공을 바라보는 걸 먼저 하고, 글러브로 대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중요한 거, 포수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야구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바깥쪽에 앉든 몸쪽에 앉든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로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레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볼도 플레이밍을 하나요? 볼을 억지로 플레이밍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볼을 플레이밍을 하다 보면은 공을 놓칠 확률도 높아지시고, 투수가 야 그거 스트라이크인데 왜 플레이밍 왜 캐칭 안 하냐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안 들으셔도 됩니다. 나는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 거기까지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야 자 여기서 홈베이스는 여기인데 공이 여기로 왔습니다. 근데 저는 땡기지 않습니다. 왜? 내 스트라이크 존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자 몸쪽도 마찬가지, 몸쪽으로 앉았습니다. 여기도 공이 날라오면은 자 내 스트라이크 존까지. 예전에는 몸쪽 바깥쪽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 무릎 선까지 해가지고 글러브가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캐칭을 하면 단점이 뭐냐면 낮게 오는 공이 굉장히 잡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낮은 공도 바깥쪽처럼 똑같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밍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화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구는 글러브가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냐, 커브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궤적을 보고 어디서 어디까지 떨어지겠구나 생각을 하고 글러브는 그 반대편으로 가 있어요. 떨어지는 타이밍에 내 글러브로 올라가면서 탁 잡아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밑에서 위로 공이 떨어지는 궤적을 따라서 떨어진다, 그럼 떨어져서 공이 날아오면은 탁 올려준다, 이런 느낌으로 잡으시면 이제 편안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야. 오늘은 바깥쪽 몸쪽 변화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중요한 팁 같은 거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렇게 100% 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 다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제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듣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플레이밍 2탄 여기까지고 다음 편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